작년 M4 칩셋이 처음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고 시장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13인치로 사이즈가 업그레이드된 것과 2스택 탄덤 OLED 탑재로 더욱 선명한 화면 그리고 얇고 가벼워졌으면서도 더욱 오래가는 배터리는 물론이고 웬만한 노트북 성능을 뛰어넘는 M4 칩셋이 탑재되면서 아이패드 프로는 더 이상 단순한 태블릿이 아닌 진정한 컴퓨팅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성과 창의성을 위한 최적의 도구로서 특히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에게는 필수적인 작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M4 칩셋의 성공에 따라서 차세대 칩셋인 M5 칩셋이 탑재된 기기들의 출시 일정도 수많은 애플 유저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우선 M5 칩셋은 현재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부터 M5 칩셋의 생산 최종 단계인 패키징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M시리즈 칩셋은 TSMC에서 위탁 생산이 되고 패키징은 대만의 LCE그룹과 미국의 엠코, 중국의 제이셋 등의 외주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문에는 ASE가 첫 양산에 들어갔고 엠코와 제이셋도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M5 시리즈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M5 기본 모델부터 양산하고 상위 버전인 M5 프로, 맥스, 울트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5 칩셋은 TSMC의 3세대 3나노 N3P 공정으로 제조되어 이전 공정 대비 전력 효율은 5에서 10%, 성능은 5%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5 칩이 가장 먼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M5 아이패드 프로의 부품 생산이 2025년 4월이나 5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출시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5 칩셋을 탑재하는 맥북 프로는 올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고 M5 프로와 M5 맥스 칩셋을 탑재하는 맥북 프로는 2026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M5 맥북 에어 역시 2026년 상반기에 출시될 전망이고 비전 프로도 M5 칩셋을 탑재해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5 칩셋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작들과 달리 SoIC, 시스템 온 인테그레이티 기술 적용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3D 칩 적층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열 관리가 더욱 개선되고 전기 누출 감소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4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프로 시리즈들의 성공에 이어서 M5 칩셋 탑재 기기들 역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성능 강화와 더욱 개선된 전력 효율성 그리고 향상된 성능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